안녕하세요. NPO 농장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농작물들이 정말 걱정이 많이 됐는데 모종으로 신고 난 이후에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추들이 무럭무럭 너무너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파릇파릇 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베란다가 됐던 어느 공간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텃밭을 조그맣게라도 일굴 수만 있다면 그곳에 씨앗을 한번 파종해 보십시오. 상추는 키우기도 정말 쉬워서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 지금처럼 저희가 무방비 상태로 관리하지 않아도 싹을 틔우고 우리에게 또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상추를 보러 왔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간단한 작업들 제가 해볼 거예요. 보통 상추는 노지에 심을 때도 이제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 심는데 예, 저희는 이제 비닐 멀칭 없이 바로 그냥 모종을 심었거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최초의 상추 모종이었을 때 이렇게 잎들이 땅에 거의 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성장을 위해서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떡잎 제거 개념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준답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런 잎사귀들 아래쪽에 보면 이게 썩어서 지금은 물러지죠. 그래서 이런 많이 것들, 와서. 예,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작업들을 해주면 좋아요. 네. 좀 크더라도 어차피 이거 못 먹습니다. 씻어도. 네. 그래서 못 먹는 것들이고 제거를 해주는 게 다음 상추 성장에 네. 예,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딸 때는 그냥 훅 따지 마시고 살짝 돌려서 비틀면은 네. 잘 따집니다. 네. 결대로. 비틀어서 따지면 잘 따져요. 이렇게 똑똑 소리가 나네요. 네. 요거를 제거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올라오는 녀석들 얘네들은 저희가 포기 상추로 수확해서 먹을 게 아니라 낱개로 이렇게 뜯어서 먹을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잖아요. 좀 더 커지면 적당한 크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 쌈 싸먹기에 좋은 정도 사이즈가 되면 네. 그때 수확해 놓으면 진짜 한상 네. 됩니다. 진짜 저희가 많이 심어 놓은 건데 네. 몇 개만 상추는 심어 놔도 네. 여러분들 밥상 위에서 쌈채소 먹는 거 충분히 네. 그렇죠. 먹을 수 있을 거리가 됩니다. 네. 또 가을 상추는 네. 생각보다도 재배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봄 상추 같은 경우는 빠를 때는 뭐 4월 중순부터 심어서 뭐 늦게까지 막 7월 장마 전까지 네. 가을 봄 상추는 먹거든요. 오랫동안 수확해서 먹어요. 근데 네. 가을 상추는 그렇게까지는 못 먹습니다. 추워지면 네. 끝나서.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알다시피 노지 상추잖아요. 네. 노지 상추는 햇볕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추비 조금만 해주면은 네. 정말 잎사귀 두께가 두껍고 아삭아삭하게 네. 정말 씹히는 맛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네. 상추 수확하는 날은 무조건 뭐 그렇죠. 삼겹살 먹는 날이죠. 자, 요거는 이제 상추가 네. 여러분들 평상시 때 이제 그 삼겹살집 먹으러 가면 나오는 그런 상추죠. 네. 청상추, 청치마라고도 하면 청상추죠. 네. 그다음에 요것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색깔이 약간 다르죠. 네. 모양새도 약간 달라요. 네. 색깔이 약간 보랏빛이 살짝 섞여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렇죠. 요것 같은 경우는 생채인데 그냥 생채가 아니라 적생채. 생채. 그냥 일반 생채 같은 경우는 청상추처럼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모양새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저 적생채는 다른 상추 종류들보다 병해충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추위에도 강하고 겨울까지도 이렇게 심어서 하우스에서는 많이 출하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적생채 특히 많이 심어 놓으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얘는 이제 그 적치마라 그러죠. 적치마, 적상추. 우리가 쌈채소 그냥 뭐 사면은 마트에서 사면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추죠. 근데 마트에서 왜 적상추하고 청상추가 많이 보일까요? 키우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먹기 때문에 적상추와 청상추가 가장 많이 마트에서 많이 보이죠. 출하하고 잘 시들지도 않고 보관성도 좋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청상추와 적상추는 마트에서 많이 나오죠. 그만큼
키우기도 쉽고 병해충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상추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네. 상추도 지금 이제 현재 발육이 굉장히 이제 쑥쑥 크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부터는 크기 시작하면은 돌아서면은 상추를 수확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땅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면 네. 이제부터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위로 이제 잎사귀를 많이 이제 키우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려면 잎사귀를 키우거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비료를 해야 되냐면 요소 비료를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사이사이로 정말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의 사이즈로 네. 수비를 할 거예요. 이만큼? 네. 이만큼이죠. 이만큼. 조금이에요. 조금. 놓고 덮어줍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금 놓고 덮어줍니다. 네. 항상 이렇게 추비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작물들은 밑거름이 있고 그 다음에 밑거름 다음에 웃거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밑거름은 이제 토양을 만들 때 퇴비를 그 다음에 비료를 미리서 경운하기 전에 뿌려서 밑거름을 해주고 그 밑거름을 한 다음에 이제 작물들을 보통 파종을 하죠. 정식을 하는데 그런 다음에는 15일 정도 지나면 반드시 이제 밑거름이 다 먹었으니까 작물들이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추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추비가 지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요소 비료, 상황에 따라서는 복합 비료, 또 상황에 따라서는 NK 비료. 작물들에게 공급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작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맞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야지 병해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황에 맞게 추비를 해줘야 된답니다. 예, sir. 추비 필수. 그 다음에 비료 줄 때 주의사항. 네. 특히나 엽체류 종류의 그 작물들, 네. 상추나 무 종류, 네. 이런 종류의 작물들에게는 비료를 줄 때 입에 닿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입에 닿아가지고 묻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입이 비료 위에서 노랗게 타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엽체류는 네. 비료를 확 흩뿌림을 하면 안 돼요. 네. 흩뿌림을 하면 사이사이에 막 들어가서 모양새가 아주 상품성이 다 떨어지고 다 좋습니다. 네, NPO 농장은 오늘도 농장에 나와서 상추들에게 복합 비료가 아닌 요소 비료를 사이사이에 추비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NPO 농장이었습니다. 좋은 영양제 먹고 우리 삼촌 소들아 잘 자라라.